예, 그러면 이분의 사연도 들어봤으니까, 다른 거더 관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뒤돌아서 이제 나가볼게요. 자, 나가다 보면은 저기 방문에 김가루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자, 김가루가 붙은 방문은 다음 진행을 이제 알려주는 표시죠. 그러면 요 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을 이렇게 얼핏 봐서는 굉장히 깨끗하고, 뭐가 없는데, 저희 창가에 보면 파리가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창가에 뭐가 매달려 있습니다. 저기를 한번 관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바깥에 뭔가 시신으로 보이는, 이렇게 천으로 쌓여 있는 뭔가가 있어요.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봐, 준비하라고. 이걸 싫어. 최대한 빠르게. 놔주세요. 선장님, 승강기를 풀고 보트를 내려라. 승무원 전부는 우리 위에 있어야 한다. 포기해. 예, 그러고서는 총에 맞은 것 같아요. 보면은. 줄무늬 옷 입으신 분이네요.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총 쏘신 분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구요. 여자분은? 이분 뉴페이스네요. 총 맞으신 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관찰하려면 각을 잘 잡아야 돼서. 됐다. 줄무늬 옷이 아니라 딴 분이시군요. 그렇군요. 상황을 보면은 저기 쪽에 누가 또 계시네요? 예, 3장 살인. 예, 그 죽은 위치는 주 갑판 위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죽었나 이렇게 되어 있고, 보면은 이봐 준비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 시신은 사후에 옮겨졌다. 11명의 다른 사람들이 존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분 일단은 신원은 잘 모르겠고, 돌아가신 방법은 적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샷건. 예,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은 또 다음 타겟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타겟이 저기 있나요? 여긴 아닌 것 같고, 아, 저기 있네요. 예, 이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빙 돌아서 오네요. 네, 이쯤이었죠? 예, 네, 이분은 어쩌다가 이렇게 매달려 돌아가셨는지 한번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생 라우, 당신은 누지오 파스콰 살인에 대한 자백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니야,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미스림, 너무 이미 늦었어요. 조용. 이 배의 선장으로, 그리고 동인도 회사의 지휘권에 의해, 그리고 영국 왕실의 권위에 의해 총살형에 따른 사형을 선고한다. 볼프 씨, 준비가 되시면? 알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조준, 발사.
아, 그래서 총살령 당하셨네요. 보면은 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총을 쐈어요. 이분 신원만 좀 살펴볼게요. 예, 이름이 나왔죠. 혹색나우라고. 예, 이름은 바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름 먼저 적고 갈게요. 자, 혹색나우 이분이십니다. 자, 그러고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미스 림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아마 미스 림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름을 빨리 적을게요. 예, 여기 림씨 있어요. 예, 요분 체크할게요. 앞에 계신 분이 요분 같죠? 이렇게 미스 림 가로막고 계시는 분. 예, 일행일 수도 있겠어요. 요분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건어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 분들. 선장님. 그래요. 왠지 누명을 쓰고 죽은 것 같습니다. 네, 돌아가신 곳은 주갑판이고요. 이름은 혹색라우. 승객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운명을 만났다 이러고 밑에 보시면 혹색라우라고 되어 있고 옆에 보면은 시신의 위치는 이제 여기 매달려서 돌아가셨고 28명의 다른 사람들이 존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망 원인은 샷건이죠. 근데 이제 누구에 의해서 죽었냐?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총을 쏴서 죽였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씩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사형을 선고한 선장님이냐? 뭐 그렇게 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사람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야, 자, 이그 누지오 파스콰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인 건 분명히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분을 죽였던 그거를 누명을 씌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누명을 씌운 사람을 찾아서 여기다 써 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누명을 씌웠는지 그 대충은 죽인 사람이 자기가 모면하고자 누명을 씌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 가능성을 남겨두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타겟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타겟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네요. 자, 벤치에 누워 계시는 분이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를 좀 봐야 하더라고요. 이거 안 보면은 흐름이 끊겨서 안 따라와요. 자, 여기에 쌓여서 돌아가신 시체인데 어떤 사연으로 돌아가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거기 누구 있어요? 누구세요? 누구 다쳤어요? 에? 니콜라스공? 당신인가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건가요? 저기요, 맞아요. 여긴 다 괜찮아요. 그냥, 몇 가지를 정리하고 있어요. 발 조심하세요. 여긴 내가 도와줄게요. 자, 그러면은, 니콜라스 공이 아니라 니콜스 공입니다. 예, 보시면은, 누군가 뭔가 몰래 뭘 하고 있었는데, 자, 누군가가 다가가서 오지랖 넓게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 모양을 봐서는 무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칼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요분, 돌아가신 분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바이올린을 키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죽인 분은, 아, 모자를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지위가 좀 있으신 분 같아요. 여기에도 사람 돌아가셔 계시네. 아, 이렇게 누명을 썼구나. 아. 예, 돌아가신 곳은 화물갑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죽었나? 그다음에 저기요 이러면서 다가갔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체는 사후에 옮겨졌습니다. 자, 여기서 죽었는데 저기 뭐지? 배 위로 옮겨졌죠? 그리고 두 명의 다른 사람이 존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대사에서 굉장히 많은 단서가 있어요. 요거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저기요, 거기 누구 있어요? 누구세요? 누가 다쳤나요? 이랬는데 에 이러면서 이제 뭔가 껄끄럽게 막 약간 똥 씹은 대답 이러면서 니콜라스 공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노르가 이게 이탈리아어예요. 귀족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이렇게 나오는데 니콜스 경 니콜스 공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은 니콜스라는 사람이 상대방이고 그 니콜스를 부르는 사람 자체는 이탈리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인가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에 이렇게 떨떠름하게 말한 분이 니콜스 공이에요. 네, 아 저기요 맞아요. 여긴 다 괜찮아요. 아 그냥 몇 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뭔가 들키고 싶지 않은 거를 이렇게 괜히 오지랖 넓게 누군가 이탈리아 분이 말씀을 거셔가지고 죽음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측을 해보건데 말을 건 사람은 이탈리아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탈리아인 중에서 이제 뭐 몇 분 없다면 추릴 수 있을 것 같고 죽인 상대방은 니콜스라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동시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칼에 찔려 죽인 게 확실하다면 세 가지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알려지지 않은 영혼, 그러니까 신혼미상인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인을 찾아봐요. 자, 그러면 이탈리아, 누지오 파스콰. 자, 이 사람 살인에 대한 누명을 방금 혹색 라운치 씨가 뒤집어 썼죠. 그러면은 이분 위에 있던 시체는, 그 누지오 파스콰 사람을 이렇게 시체를 놓고 그 위에서 사형을 집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확실한 분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칼에 찔려 죽였으니까 킬드, 스워드 이렇게 해서 칼에 찔려 돌아가셨다. 누구에 의해서 니콜스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고 모자를 쓴 걸로 봐서는 지위가 아주 낮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2등 항해사 에드워드 니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지오 파스콰 승객은 에드워드 니콜스에 의해 칼에 찔려 돌아가셨다.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뭐지? 이분 괜히 성격 좋게 지나가면서 모른 척하고 갔으면은 별일 없었을 텐데 아는 척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지랖이 사망을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생 라우씨 같은 경우도 아까 이렇게 뭔가 주먹으로 이렇게 죽방 같은 걸 맞으시고 이렇게 피를 입에서 흘리고 계시고 정신을 잃고 계셨어요. 그분을 이렇게 쓰러뜨려 놓고서는 에드워드 니콜스 씨가 뭔가를 몰래 하려고 했는데 누지오 파스코한테 들킨 이런 상황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러고서는 아마 에드워드 니콜스가 혹생 라우 씨한테 뒤집어 씌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예. 이거는 아직 확실한 게 없으니까 예, 그렇게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명은 딴 사람이 씌웠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히 이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그러면은 여기는 좀 개운하게 지나갈 수 있겠네요.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 열리는 소리 났어요. 그럼 나가 보도록 할게요.
예, 3장. 예, 살인은 세 사람이 해당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또 다른 뭐 김가로 붙어 있는 문이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내려와 주시면은 여기 뒤를 보면은 여기 또 김가루가 붙어 있는 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김가루 붙어 있는 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해골이 쪼가리 쪼가리 나가지고 돌아가 계시고 여기 보면은 기둥도 하나 부서져 있어요. 요분 누구시고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쿠, 화장실 오셨네요. 아, 예, 볼일을 보다가 크라켄이 나타나서 이렇게 쪼여서 또 돌아가셨어요. 어쩐지 이제 볼일 보는 소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분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얼굴이 없고 ES라는 서명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계신 분, 이분도 돌아가신 분이시죠? 그 칼에 베어서 돌아가신 분인가? 이거 의아하죠. 화장실 갔는데 너무 이상한 소리 나니까. 예, 그래요. 요게 아마 크라켄이 등장한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바깥이 약간 봤는데 굉장히 고요했거든요. 예, 둠편으로 다시 넘어가네요. 보면은 뱃머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죽었나? 이렇게 대화가 나오고 대사는 없었어요. 자, 화장실에서 굉장히 이제 큰 거를 보시려는 소리만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신의 위치는 여기. 그다음에 13명의 다른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아마 바깥에 있었나 봐요. 자, 보면은 얼굴이 없고 ES라는 서명만 있습니다. 요걸로 봐서 이게 지금 얼굴이 뜨는 게 스케치를 기반으로 해서 얼굴이 뜨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케치에 자신의 얼굴을 남기지 않고 서명이 남았다는 거는 이 사람이 스케치를 그린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ES라는 이니셜을 쓰고 있으며 예술가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을 고르면 될것 같아요. 이분도 간단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에드워드 스프렛 아티스트라고 되어 있죠. 요 분이 아마 당사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죽음 방식은 이제 으깨져서 돌아가셨죠. 으깨져서 크라켄한테 예 요렇게 하면은 요것도 거의 제 생각에는 확실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다음 타겟을 한번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위치를 보니까, 위층인 것 같아요. 요층은 아니고. 자, 여기죠. 누군가가 관찰을 하고 있고, 그 벤치에 머리를 박고 계셔갖고 다른 분이 야너 뭐해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셨네요. 자,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분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탈게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될 썩을 덴마크 너마. 에? 어째서? 저기 문제될 이유가 없지. 보트에 타라. 이질소냐. 넌 내 형제를 죽였어. 뭐? 그건 사고였어. 밧줄. 그의 잘못이 아니었어. 내가 모든 것을 봤어. 거짓말. 나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안 돼! 하지마! 자, 그러면은... 아이고, 이분... 예, 이분... 예... 막대기에 맞아 돌아가셨네요. 자, 그리고 요걸 지켜보는 어떤 분? 배에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 있었나봐요. 아마 탈출편일 것 같은 느낌인데? 염소는 아직 잘 계시네요. 자, 요번에도 추론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뭐 확실하진 않겠지만 책에 기입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메인 가판, 주가판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죽었는가? 그 다음에 저도 탈게요 이랬는데 방심시켜놓고 때려서 죽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신의 위치는 요 위치 벤치에 얼굴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 명의 다른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세 명의 사람은 보트에 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대화에서 단서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뭐 저도 탈게요 이러고서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엔 안 돼 막 이러면서 이 썩을 덴마크 노마 이렇게 했으니까 요분 덴마크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덴마크 사람이 여러 사람 있지 않는 것이라면 간단하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일단은 뭐 후보군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째서 막 이러는데 그러게요. 자리도 많이 남았는데 어째서 이유는 밑에 나오죠. 뭐 야, 내가 잊을 줄 아냐? 내 동생 죽였다. 그러면서, 사고로, 로프가 풀려서 사고로 죽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은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성을 쓰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고, 그 사람이 아마, 우리가 찾았던 그, 느슨해진 대포에 의해서 죽으신, 얼굴 땡 맞고서는 죽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과 형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분에게 이름을 부여하면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막대기로 죽은 거는 클럽드니까 기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 누구인가? 덴마크 사람을 좀 찾아봅시다. 자, 보시면은, 예, 없고. 아, 예, 제가 넘겼나봐요. 어디 있나. 덴마크 한 분 딱 계시네요. 라스린데. 제가 이거 덴마크 이름이라 제대로 읽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요 분이시고요. 자, 몽둥이에 맞아 죽은 거 뭐다? 클럽드. 자, 이분 누군지 모릅니다. 나중에 제가 성이 두 개인 그 형제 한번 찾아서 압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문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둠에서 굉장히 많이 실종되고 사망하셨네요. 예, 실종장입니다. 실종 페이지. 2장의 사건 동안 7명의 예측치 못한 영혼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여기에 분류되었습니다. 자, 아까와 같은 방식의 진행인데 예, 여기는 7명이네요. 어떻게 죽었는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